왼손 등. 수직 낙타를 잘하고 싶다면 무조건 펴라.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자, 오늘은 요즘에 핫한 스윙이죠. 수직 낙하. 수직 낙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직 낙하는 제가 한 2년 전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뭐였더라? 드라이버를 오른쪽으로 내리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엄청 핫했었죠. 근데 요즘에 저 말고도 수직 낙하에 대해서 참 프로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더 수직 낙하를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일단 수직 낙하가 뭐냐면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내릴 때 이러한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내리는 동작을 말 그대로 수직 낙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레슨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를 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떠한 유형이냐면은 백스윙을 들었어요. 팔꿈치가 일단 대부분 많이 벌어져 있어요. 왜? 어깨 회전을 충분하게 갖지 못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 올리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 이러한 동작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즘에 수직 낙하가 핫하니까 팔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팔꿈치 벌어져 있죠? 그러고 팔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클럽이 굉장히 일자예요. 클럽이 이렇게 일자가 되게 되면은 어떤 동작이 생기게 되냐면은 우리는 일단 샬로잉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 팔꿈치 벌어졌고 클럽이 일자게 되면은 다운스윙을 들어가서 회전이 생기면은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엎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동작이 생기게 되면은 왼쪽 팔로스로 넘어갈 때는 클럽이 당겨져서 치키닝 되는 동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냐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백스윙을 들 때 가슴의 회전을 충분하게 돌려줘야지 양팔을 모으기가 굉장히 쉬워요. 팔꿈치를 모아야지 다운스윙을 내릴 때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클럽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돼 있죠. 이게 패스가 이제 안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들어오게 돼야지 클럽을 잘 던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수직 낙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몸의 회전을 충분하게 가져준다. 그게 무조건 1번. 백스윙, 가슴을 충분하게 돌려주고 팔꿈치를 모아주면은 다운스윙을 여기서 수직 낙하를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아, 내 클럽의 샤프트가 뒤쪽으로 지금 누워져 있다. 일직선이다. 일직선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워져 있다. 누워져 있다. 누워져 있다. 예. 네. 공이 좀 훅이 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샬로잉이고, 수직 낙하하고, 클럽을 잘 던지는 방법은 팔꿈치가 모아져 있어야지 다운스윙을 내릴 때 클럽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기 쉽다. 그 다음에 몸의 회전이 들어가면은 오른쪽으로 누워져 있는 샤프트가 여기서 천천히 제가 해보면 몸의 회전이 생기면 이렇게 공이 맞게 되는 거예요. 또 수직 낙하만 또 너무 연습을 하면 아 요즘에 수직 낙하가 대세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지. 그럼 완전 뒷다리 맞거든요. 이렇게 내리는 동작과 몸의 회전을 같이 짬뽕을 시켜줘야지 내리면서 회전. 그래야지 오른쪽에 맞는 타점이 내 공 센터 방향으로 클럽을 이렇게 갖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1번은 아까 제가 얘기한 가슴 회전을 충분하게 해준 상태여야지 모아주고 내린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이 얘기도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왼손등. 왼손등이 펴져 있어야 클럽을 내릴 때 자 이런 동작이 생기죠. 제가 계속 오늘 강조한 내용이에요. 클럽의 샤프트가 뒤쪽으로 누워 있어야지 샬로잉이 돼 있어야지 수직 낙하가 쉬워진다잖아요. 그러면 손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 있는 분들이면 다운스윙을 내릴 때 꼽지 벌써 지금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치키닝 하면서 깎아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왼손등을 수직 낙하를 잘하고 싶다면 무조건 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단 하면 안 되는 백스윙 탑은 손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수직 낙하를 하게 되면은 예,
이건 그냥 무조건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왼손등을 평평하게 펴준다, 내려준다, 내려준다. 예. 네. 공을 한번 쳐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충분한 회전을 해준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공을 칠 때 대부분 다 급하잖아요. 들었다가 그냥 바로 치게 되니까 회전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연습장 연습할 때 백스윙을 들어서 일단 한 템포 조금 쉬었다가 내리고 내리고 스윙. 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한 0.1초라도 좀 쉬어주는 타이밍을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하는지 느끼기가 쉬워요. 아, 오늘 장프로가 수직 낙하 얘기했으니까 충분하게 회전하고 한 1초, 솔직히 한 2초 쉬어도 되긴 하는데, 예, 한 2초 쉬고 백스윙 들었다가 팔꿈치 모아져 있는지 체크만 하고 다운, 예, 스윙. 그러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왼손등을 펴주는 연습을 하셔야지 수직 낙하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 클럽이 뒤로 누워져 있는지, 샬롱이 되어 있는지, 일자가 되어 있는지. 일자는 안 돼요. 클럽이 누워져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왼손등을 체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수직 낙하에 대해서 보다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난 수직 낙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